안녕하세요. 저 원주의 효용궁 자인보살이고요. 이렇게 용궁TV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항해도 2부 만신이고요. 2부 못한 지는 좀 10년, 난 15년, 13년에서 15년 사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문 열어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야. 이제는 육천전원에서도 신시부리로 들어오셔야 돼. 육천전원으로. 근데 잡고 있는 건 그렇다. 원래는 얘를 내가 제자로 만들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아이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사회 골정은 어느 정도 인생의 고략은 걷고 나서 신에게로 오는 게 지도 편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신의 제자가 막는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이제 한참 사춘기니까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애들처럼 뭐 미니스커트에 배꼽티에 꼭 뭐 하고 화장하고 뭐 하고 막 그러고 다니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제자는 인성이 발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다져서 가야 되는 애동이 때 다지질 못하면 네가 신의 문을 열어도 네가 신의 길을 가도 네가 신의 선생이 돼도 네가 딸려. 많이 힘들어. 맨날 모래성 싸울 순 없잖아. 그런 분이 계신가 봐요. 약간 그분 때문에 살짝 막히는 것 같아요. 신명인지 조상인지 뇌 쪽으로 살짝 아파가지고 쓰러지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너무 이제 인생에 애가 힘들어서 신의 길을 왔지만 우리 제자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내 인생보다는 나처럼 이런 동양 공부를 하거나 뭐 선생님 없어서 힘들게 살거나 뭐 사람으로 해서 치이거나 눈물 콧물 자르거나 아무 누구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신의 부모가 옆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내 제자 그래서 내 새끼가 열심히 대한민국 팔도 명산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저기 뭐 세계적으로 해서 이름 날리면 저는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고 우리 신딸은 제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원래 무당은 왔다가 흔적이 없어 가는 거야. 여기도 빌던터예요? 여기서 빌어도 나쁘냐? 여기도 빌던 자리인 것 같아. 엄마가 봐도. 진짜요? 그럼 저분한테 얘기 잘해서. 얘기 잘해서 가자고. 네, 가자. 알겠습니다. 커트. 가. 괜찮아. 아니야. 아이고 배고프구나. 나중에 맘마 사 올게. 맘마 갖고 올게 나중에. 여기는 누가 아버지도? 들어올 게 아닌 것 같아. 핸드폰? 네. 지리산. 뭐? 나 이번에 지리산 갔다가 개거품 물었잖아. 굿당 넣어서 개 이상한 굿당 잡아줘가지고 이씨. 그러니까 머리띠를 좀 사든지. 머리띠는 내가 탈모라니까. 수프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두 개. 두 개. 두 개. 요게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술로 이제 인생을 풀라 하는구나. 예. 그래.
미국에 때문에 지금. 믿고 봐주고 다 가고 나니까 네. 선생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연금통신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연금통신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냥 연금통신 내려주시고 그냥 어찌됐든 제자 자손나비들 탈 없이 그냥 해주고 제가 집들 다 이제 성불 보게 해달라고 그냥 그거죠 뭐 딴 거는 없어요 그렇게 빌지는 않고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아? 할 말이 없다 이놈아. 아? 소리 나고 운이 나고 내년 무교에는 신의 제자. 어?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 어? 잔대가리란 뜻은 어? 신에서 있잖아. 요런 내 신민경이라는 이름을 알려줬는데 뜬금없이 있잖아. 어? 다른 개소리 이름이 나오면 네 스스로가 잔대가리. 근데 올해 삼재분에 네가 어? 사람으로도 있잖아 네가 소리가 날 일이 있고 네 나름대로 있잖아 잔대가리 굴리다가는 어떻게 된다 엄마한테 줬댄다 어? 그래요? 그럼 말 잘 듣는다는 이렇게 신에서도 제수성도 다 주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올해는 너 머리 굴리지 마라 사람으로 해서 네가 머리 굴릴 일이 있어 어? 사람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머리 굴릴 일이 있어 어머님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약간 강렬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되게 속마음은 되게 여린 분이시고 속으로는 정말 여러 사람분들을 되게 잘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시는 분이 부분이 되게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가끔씩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거든요. 애들은 성인 돼가지고 술 마시고 놀러가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되게 우울하고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면서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민경아 뭐하니 하면서 요즘 어떠어떠지 이렇게 하지? 속마음은 어떻지?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약간 미처 몰랐던 부분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얘기해줄 때 그때 되게 많이 감명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하는 거지. 부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다 모든 게 그 너로 너가 얼마나 영어로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네가 점사를 잘 보는지 그 깨뜨려 보잖아. 어?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기, 어떻게? 손발이 얼어 얼도록 빌어야 되는 거야. 이 길은 딴 거 없어. 처먹냐고 개고생했고 개면에는 더 욕 처먹고자고. 너 야 여기 안 여기 여기 사장님 동순아 좋아하고. 사장님이 뭐라 해야 되지? 무성인분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되게 이쁘게 보시거든요. 사장님이 이 개면연 온기에 금전은 꽤 만질 거래요. 딱 막힌다 그런 소리 안 나요. 바삐바삐 움직일 거다. 마이크 없구나. 용하시네. 딱 맞추시네. 선생님이랑 11월하고 11월에 동시대비로도 와서 이태도 모르고 빨간을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뭐랄까 인생이 삶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고 걸어온 길이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진짜 눈물가람 콧바람 진짜 호호 불면서 많이 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왔어요. 하다못해 이제 남들은 뭐 신의 부모 있어서 편하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진짜 동양으로 신의 길을 배운 거고 신의 무구 하나부터 신의 음률 하나까지 동양질에서 배웠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왔죠. 지금도 신의 선생 있는 자선도 보면 부러워요, 솔직히 저는. 본주 본산으로 해서 선왕문에 문 열어준다 소리 나오니 저희 제 신의 부모는 황해도 위백만신 그러니까 구월산에 꽃도령 하시면 변제석 만신이라면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많이 유명하신데 유명하신 만큼 나라 그 시련도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 머리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1년 반인가 2년에 얼마 안 되시고 돌아가셨죠. 이제 신의 제자로서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뭐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내 측근까지도 나한테 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 얘기했으니까 진짜 눈물 콧물 많이 짰어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애동이들은 지금 뭐 쉽게 간다 그러지만 정말 신에게는 쉽게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는 제가 신딸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정도만 걸어라. 천천히 가라. 빨리 가서 좋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그냥 잠시 잠깐 좋을 것 뿐이지 그 좋은 게 아니다. 모래성 쌓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신딸만큼은 눈물 콧물 그 바람 짜지 않게 내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동양 저기 보살로 만들지 않으려고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저도. 장난쳐? 장난. 야, 금전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은 어 평양 기생이라도 갖다 놔야지. 기생. 무시 받아야지. 세상에 꿈쩍 없는 거고. 어 좀 내놔 봐. 네? 내놔 봐. 엄마 자 이게 다 팁들로 들어갑니다. 이 이렇게 구서 돈 벌어달래. 언니 미럴. 날씨가 많이 춥죠. 원주에 이북 많이 없잖아요. 강원도에서 엄청 없죠. 제가 배울 당시는 없었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면 몰라도 현지인이 여기서 현지 무당이 이북굿을 받는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북굿 하면 미친년인 줄 알아 여기서는. 그리고 다들 강원도 굿을 하라 그래. 왜? 도당산천에 굿을 하니까 도당굿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북굿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볼모지거든. 아무도 없는 맨 땅에 내가 벽돌 쌓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별신꽃도 보고 강원도꽃도 보고 한양거리를 좀 봤는데 처음에 제가 신을 받을 때는 우리 아바이한테 신을 받을 때 이게 이북굿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북굿의 매료는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고 서열이 딱 잡혀 있어요. 계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앉아서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애동이라도 뒷배를 다 봐주시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야, 그 모습이.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매료됐고 그리고 딱딱딱 체계가 잡혀있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북굿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북굿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진짜로. 그게 뭐더라? 누림보정, 피보정? 네. 그런 보정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요, 추운데 신유 형 고생하셨어요. 영하 12도인데. 영하 12도? 12도네요? 내가 담배를 피면은 삼십들이 먹기 딱 알 텐데.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무리 인사. 네. 아, 올해 또 개묘년에 제가 윤궁TV에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개묘년에 사건 사고들과 행복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궁금하면 연락해. 항상 텔레폰은 열려 있어. 주택 부활입니다. 항상. 기분 좋으면 좋댔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다 알죠? 댓글 달고 그거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주택괄로 다시 나갈 수 있어. 반사하기 전에 연락해. 주택괄 항상 안녕. 혼자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리저리 슬픔도 인간을 고륙하고 금전들로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자기가 겪어온 세월을 부끄러움 없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가끔씩 철부지없게 속으로 욕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까불거나 이기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지만은 조금 더 이해심 있고 배려 있게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매번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뭘? 엄마 사랑합니다. 이건 배대감이요. 할아버지요.